안녕하세요. 삼도봉 농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에 유용한 수도산 참숯가마를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험장을 올라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영업시간과 여기서 숯하고 목조액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은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오시면 여기가 식당입니다. 생고기 같은 경우를 구워서 먹고 하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오시면 이렇게 체험장이 바깥 부분에 많이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숯가마를 태워서 저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장에서 보이는 전경입니다. 저 멀리 수도산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오늘 같은 날이 굉장히 맑고 좋습니다. 쾌청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올렸지만 이곳은 참나무를 태워서 숯가마 체험할 수 있도록 참나무를 직접 태워서 저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참숯가마에서 제공하는 지금 2인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숯불에 구워서 점심 식사로 하겠습니다. 어디 한 2kg 끼면 참숯의 소원이 더욱더 맛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대부분들 이곳은 체험하는 체험비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 참숯가마 식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사만 먹게 되면 참숯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시면 대개가 이 고기를 1인분에 이렇게 1인분씩 해서 각자 1인분씩 해서 대부분 사서 드시고 이것으로 체험비를 대여합니다. 이렇게 연기가 자욱한 속에서 고기를 구워 드시고 아니면 식당 저편에서 미역국을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건 모습입니다. 이렇게 다 먹어 주었답니다. 아, 착하다. 여보. 와, 착하다, 그지? 아이고, 예쁘다. 자식이 아주 예쁘네. 계속 만져달래요. 만져달라고 머리를 쫙 숙이네, 그냥. 엎드려, 여기서 엎드려. 그래. 엎드려. 자, 그래. 아이고, 착하네. 그지? 착하네.
아니네. 아무도 안 먹어요. 자, 이렇게 늘 다들 이제 그 3시 반 정도 되니까 많이들 철거하시고 조금만 계시고 탁과 참나무 숲과 마을을 이용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와 같이 천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예, 들어가서 여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구조를 보시면 국돌 같습니다. 이렇게 흙으로 돌로 쌓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의 뭐 15분 정도 해서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대부분 오셨던 분들이 거의 다 이제 가시고 안 계십니다. 지금 여기와 같이 이렇게 이 숯가마를 돌로 쌓고 거기다가 황토로 발라서 이렇게 숯가마 출입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불을 지펴서 하루 종일 떼고 이 속을 이틀 동안 운영하도록 사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곳 숯가마를 사용하는데 주의사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지병이 있는 분들은 출입하지 않아야 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곳은 주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오후 5시. 그래서 주의사항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황토 흙을 개어서 문을 마감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 갑부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문을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봉해 놓고 불을 지펴서 이 가마를 데워서 숯가마로 이용합니다. 아니, 자, 잠깐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저도 참여해본 제가 거의 한 달 정도가 넘은 것 같아요. 이 체험장을. 두 달? 예, 체험장을 지금 여기를 가마솥, 참숯 가마솥이 체험을 한 제가 한 두 달 정도 되는데, 제가 실제 저도 이제 와서 체험을 해보니까, 저 나름대로 저는 좋다고 느껴지는데, 그래도 또 여기 또 와서 보니까 또 실장님이라고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이곳이 어떻게 생겼고, 이제 얼마부터 됐는지 이런 말씀을 쭉 말씀해 주시면. 처음에 2001년도에 와서 어떤 일이 좀 안 왔다가 아직 안 왔는데 뭐 하느냐고 해서 나 회사 댕긴다 했더니 직책이 뭐냐 그래서 나 회사에서 팀장 직책을 맡고 있다. 그래서 이래서 팀장 여기서 이랬지 숯가마 팀장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게 이름도 못 부르고 뭐 못 부르니까 그냥 팀장이라고 이제 그 아줌마가 하는 바람에 이게 통일이 돼버렸어. 아니 그래서 저는 와서 팀장님 팀장 이러시길래 나는 여기에 소속돼 있어 심은석 팀장인가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 모르고 다들 그렇게 하고 내가 이제 일을 하러 여기서 혼자 하니까 그전에는 사람 한 사람 있었는데 딴 데로 가는 바람에 이제 혼자 하고 이제 토요일 날은 그냥 가도 일요일 날은 이제 가고 나면 이제 안 들어오고 내가 이제 대충 이거 이 집이 이제 일을 덜어주고 이제 가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따지고 뒷정리를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치 이제 정리를 대충 해주고 왜? 내가 여기 좋아서 2001년도부터 이렇게 댕겨가지고 내가 좋으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댕겨내 그런데 20년이 지나셨다는 말씀이네 그죠? 20년 그래서 내가 지금 그지 겨울에도 어디 갈 때는 구두 신으려니까 양말을 신어. 그 뒤에는 겨울에도 시내에서도 어디 양말 안 신고 댕겨 내가. 양말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고 내가 여기 댕겨서
뭐 그런지는 몰라도 예, 속 내부라는 건 있는 게 없어. 아직까지 감기 안 했지. 예, 예. 소화 잘하나 아직까지 소화 잘하나 모르는 게 없어. 야. 또 여기 오면 온다가 나 술 담배 다 해. 여기 와서 뭐 최악 어도 한 병 냉겨 먹어. 아. 처음에 와서 이제 캐 하나 먹고 점심 먹을 때 점심 예. 먹고 그럼 여기서 자 술 한 잔 먹고 이제 잠깐 들어갔다 나와서 한식 딱 잡고 나면 아 그러면 이제 3시 넘어서 4시 어떤 때는 4시 넘어서도 갈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최고 좋은 것은 내 정력이 예. 댕기도 일주일 댕기지 예, 예. 안 좋으면은 여기 돈도 오래도 안 와요. 안 오면 이제 머리 좀 찌뿌둥하고 예, 찌뿌둥하고 예. 그래서 내가 한 3년 전에 산에 올라가서 나 지금도 산에 댕겨 예. 8, 9분선 올라가 예, 따라 예, 예. 가을에는 건강은 살아 댕겼지, 아직까지도. 아. 그래서, 3년 전에, 그 정산, 예, 예. 걸어 따라 올라갔다가, 그렇게 이렇게 비우고, 골칫날, 예, 예. 비 안 와서 갔다. 예, 예. 이런데 올라가다가, 달리고 빠지게 비가 와서 밑길에서 딱 자빠졌는데, 아. 어깨가 와지지 가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요게 다섯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나갔다고 하더라고. 아, 이거.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라고 했는데, 예, 예, 예. 이 팔을 이렇게 들어서 올렸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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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술 않고, 아. 여기 와서 벽 좀 대고, 아, 계속 대고. 예, 이렇게 하고, 여기 왔을 때도, 여기 앉아서도 이걸 올리려면 이걸 받쳐서 내가 이 손으로 받쳐서 올렸어, 이거. 어우, 여기 뭐야. 그래가지고, 숙소만 들어가서 뒤지고, 어떻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니까 손질 찾아볼게, 이게 손이 올라가더라고. 어이구. 이게, 지금 나 여기, 요게, 병원에서 요게 다섯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 예. 예. 지금 이렇게 돼. 그래서 수술을 안 하고 있어, 지금. 아, 예. 그, 옷을 찾아 들어갔다는 얘기죠. 부러진 게, 다시 뚫고. 예, 그래, 남아이들이 와가지고 눈이 서서 밤을 끼고 뛴다, 그러고 들었고, 아. 또 다리 수술한 사람들이 와서 좋다고 하고, 예, 예. 그래서, 자, 여기 오는 사람들한테, 대구, 부산, 창녕, 울산, 그런 데가 없다. 예, 예, 예. 그래가지고 내가 친구들끼리 댕기지만, 예, 예.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지금, 예, 예, 예. 일부러 거짓말 못해서 빠져먹는 거라. 예, 예. 자연 그대로다. 예, 예. 아, 그래서 나는 이것을 여기 오는 손님들한테 하고 싶은 건 뭐냐. 예. 오는 사람이나 여기, 지금 여기서 이걸 식당하면서 이거 운영하나? 예, 예. 서로가 이렇게 사는 거 생겨라. 그렇죠. 예? 내가 좋으니까 오는 거고. 예, 예. 강제로 끊고는 안 돼, 이게.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와서 약자마진 하지 말고. 아. 처음에는 여기 써놨잖아. 공짜 하고. 예, 예. 자, 여기서 조금만 공짜로 하고. 예, 예. 그래서부터. 예, 예. 밥 싸가지고 와서. 또 내가 여러 번 봤어. 아, 나무 밑에서. 그렇지. 김밥 싸가지고 예, 와서 먹고 그냥 먹고. 가고. 또는 여기 뭐냐,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런 분도 계신다는 말씀이야. 많았지. 그렇게 저거. 처음에 여기서 입구에 보면. 예, 예, 예. 자, 맥시로부터 문 연다고 예, 했지. 예, 예, 그때는 예. 없었어. 아. 그럼 와가지고 그냥 공짜하고 그냥 가는 거라. 그래서 저걸 써놓은 거라. 그러니까 통제를 하게 되는 거지. 예. 그 입구에서
이거 쪼는 거라. 예, 예. 처음은 여기 가마가 이게. 예, 예. 세게 이제 이상 돌아갔는데. 이게 이렇게 달궈진 이 숯가마가 사실은 우리 몸에 좋고 특히 공기가 맑고 이 참나무를 뗐기 때문에 그렇지. 뭐 사실 우리 그 대개 시내에 있는 이런 것들 숯가마 같은 경우는 뭐 말이 숯가마지 뭐 사실은 이게 나무 같은 경우도 떼서는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사실 태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염이 되고 이래서 우리가 눈을 뜨기가 사실 따갑고 이런데 여기는 전혀 그렇지 않아서 저도 이제 어떻게 되는지 팀장님께 여쭤보려고요. 네, 여기는 예. 겨울에도 이제 예를 들어 감기도 코가 막혔다면 예, 예. 들어가서 한 2분도 안 있으면 코가 확 터지겠죠. 확 뚫려버리죠. 예. 예. 그렇게 하고 감기가 들었다. 예, 예. 집에서 좀 그 사람은 감기약을 먹고 핫하고 보면 이제 졸음이 많이 와서 위험하니까 여기 와서 감기약 먹고 딱 들어가서 대본 딱 없어졌거든. 왜? 땀을 쫙 빼니까. 예예. 그리고 한번 들어가서 뜨겁다고 나오면 안 돼. 땀을 참았다가 충분히 땀을 빼고 나면은 예예. 몸이 깨어나지. 예, 예. 그냥 뭐 뜨겁다고 그냥 나오고 하면 이게 안 돼. 예. 아. 땀을 충분히 빼야 충분히 나오면 흐르면서 이제 몸이 예, 깨어난 거야. 예. 예. 그치? 예, 그.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사를 했다. 예, 예. 조금 아쉬울 때가 있잖아. 예,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아. 충분해야 돼. 충분하게. 배부르면 배부르게 충분히 먹고. 예, 예. 야식이 없어야 되니까. 예. 여기서 뜨겁다고 바로 튀어나오면 안 돼. 예. 충분히, 참아야지. 충분히 땀을 빼고. 예. 그렇지. 충분히. 그렇다고. 릴렉스가 될 때까지 이거, 있다가 나와라. 이거 걷고, 여기 이거 예, 걷잖아. 예, 예. 이렇게 걷어서 뜨거우면은. 예, 예, 예. 한 번씩 이렇게 문드려주고 참고 있으면 또 괜찮아. 예, 예. 예. 그래서, 물론 내가 지금 댕기고선 여기 댕겨서 그런 몰라도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니까. 예, 예. 자, 여러분들 이 깔판을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역사를 말씀하는 역사를 지금 방문해서 얼마나 사용하셨으면 이렇게 다 달아졌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세계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얼마나 방문하셨고 얼마나 하셨는지 이걸 보셔도 이 참숯가마가 얼마나 이 팀장님을 매혹시켰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시고 이걸 보시고 본인의 건강을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얼마나 좋아요.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